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양 만안구 출신 강득구 의원입니다. 오늘 이런 시간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만 13세 이상 무면허 전동 킥보드 탑승 시행에 대한 교육 주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견에 앞서 사실은 함께 준비한 교육단체 대표단들도 함께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가 격상되면서 함께 못했습니다. 대신 함께한 교육단체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교육시민연대, 교사노조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녹색어머니중앙회,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참교육학부모회,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행복한 미래교육포럼, 그리고 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등 진보 보수를 떠나 우리 교육 관련 단체들이 대부분 다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 12개 단체는 학부모, 교직원, 주민을 아우르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고민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단체들입니다. 최근 큰 문제로 대두되는 전동 킥보드 문제에 대해서 이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최 측을 대표해서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차도로만 다녀야 했던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에서도 운행이 가능해지고 운전면허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전동 킥보드 허용 가능 연령도 종전 만 16세에서 13세로 낮춰지고 안전모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10월 인천에서 무면허인 고등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주행 중인 택시와 충돌해서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11월 서울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중학생이 고등학생을 치이는 일이 있었고 경기 남양주에서는 학생 두 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차도에서 역주행하는 일이 벌어져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자주 보시겠지만 전동 킥보드는 신호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씩 타면서 지나가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사고에 대한 학부모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먼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일에 대해 교육계의 의견이 전혀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과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큰
우려를 표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지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의 교원,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 총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동 킥보드 기재 완화에 대한 인식 조사와 대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 전동 킥보드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는 우려가 커졌는지를 묻는 문항에 동의하는 의견은 무려 92%였습니다. 교원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 절반 이상이 전동 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전동킥보드 기재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교육 주체들의 찬성 의견이 단 22%에 그쳤습니다. 특히 설문에 응답한 교원 84.6%와 학부모 71.5%가 동의하지 않아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된 것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89%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쿨존에서 전동킥보드 운행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려 91%가 동의했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 보호장 장비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가 동의했습니다. 또한 현재 전동킥보드가 학생 등하교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73%가 동의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주차 문제도 무분별하게 되어 있어 학생 안전에 위협을 느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약 79%가 동의했습니다. 이에 전동킥보드 기재 완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교통안전연수를 이수하거나 운전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전동킥보드 운행자 면허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추후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현장에서 교육 주체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예고된 내용의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의 세밀한 개정 규칙을 지키지 않을 시 범칙금 부과 등 사고 예방 및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강북구의 12개 단체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언론인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여 명이 넘는 분들이 설문조사에 응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교육 현장의 주체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촉구합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